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일본 관련된 얘기들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키워드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과연 위기에 쌓여 있는 것인지 네. 점검해보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기업하니까 역시나 우리 국내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일까, 아니면 엔화 약세와 관련된 부분일까 궁금하거든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네.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5년도에 나타났던 현상과 어, 올해 나타난 10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의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과 6년 사이에는 엔화 약세와 함께 수출 물량이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엔 다릅니다. 엔화가 더 가파르게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격차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일본 기업들의 전반적인 성장성이나 아니면 과거 대비해서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일본 기업들 수익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수익성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본의 제조업 해외 생산이 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굳이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수출물량은 늘지 않았지만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는 거죠. 또 해외에서 직접 만들어 팔다 보니까 물류비를 줄일 수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제조업 해외 생산을 보면 매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산업별로도 하이테크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생산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아이와나 소니의 어, 워크맨이나 어,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뒤를 보면 항상 생산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이 해외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겨, 어,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이기 때문에 어, 이와 관련된 해외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수입 물량은 늘었지만 수익성 자체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일본 기업들의 수출 단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2005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 200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엔화가 움직이니까 달러가 기준 가격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엔화가 약세를 보인 만큼 가격을 내려서 더 공격적으로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의 동향은 다릅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엔화 수출 단가, 엔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달러 기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을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인위적인 가격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요인이었고 반대로 수출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량을 늘리지 못한 원인이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기업들의 전체적인 추이를 쭉 살펴봤을 때 드러나는 특징은 환율 변화에도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고 엔화도 우호적인데 왜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이렇게 한계에 봉착한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어 일단 글로벌 전체적인 수출 물량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동일한 그 흐름이겠지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수입 물량 자체 또 교역량 자체가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일본 수출도 현재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해외,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그런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전 세계 물동량의 어 제한 이것들이 이제 변화를 나타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일본 내부적으로 보시면 일본의 지금 재고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출하는 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출하가 늘면서 재고가 줄고 있다는 것은 일본 내수 쪽에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의 대지진을 통해서 어, 이제 건설 수요자 같은 것들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일본의 그 정부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정부 투자 증가에 따른 효과가 또,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일본은 최근에 수출에 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수 쪽에 좀더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일본 기업들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산업별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IT 업계 한국과 일본의 수익성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캐논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LG 전자보다도 전부 못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와는 이미 비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 IT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아무래도 전체 수출물량에도 크게 좌우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이런 기업들, 특히 뭐 기계류라든지 전자기계, 자동차는 그나마 좀 선방했지만, 기계류와 함께 전자기기 쪽에서의 약세, 즉, 산업별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이나 일본, 대만에 뒤지고 있는 이러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본 기업들이 내수에 더 관심을 두는 동안 수출이 좀더 제한적이었다면, 일본 기업의 탈출 전략도 궁금하지만요. 또 경쟁사로 도 점쳐지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앞으로 전략까지도 말씀 주시죠. 어, 일단, 일본이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네. 대만이나 후발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후발 주자들이 또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국면이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조립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커버는 불가능하다고 라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다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른 노력의 그동안은 소재 쪽이었는데요. 앞으로 더 소재 쪽으로 올인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일본은 이러한 불황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투자나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업 스스로는 R&D를 늘리는 방향이 한 가지고요. 음. 두 번째는 해외 지분 투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해외 기업들 쪽에 좀더 무게를 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투자를 통해서 뚫어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냥 일반 전철 같이 보이실 겁니다만 이게 축전지 구동 전철입니다. 축전지 구동 전철이 왜 중요하냐? 네. 전철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깔려있는 곳만 다닐 수 있는 게 전철이죠. 근데 전철망으로 다니다가 축전지 안에 전력을 미리 저장해 두고 전철망이 가지 않는 곳까지 기차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전력망이 따라가지 않고 레일만 깔아놓으면 기차가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식의 이제 신개발이 일본 시장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라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 2차 전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일본에서는 국제 박람회까지 열면서 2차전지에 좀 올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2차전지에 뭔가 내용들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테슬라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파나소닉을 비롯한 일본 2차전지 업계들의 추가적인 R&D 규모와 네. 질에 따라서 국내 LG화학이나 삼성SDI에 미치는 파급력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섬유 쪽, 도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어, 특수 부직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어,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기는 부직포인데요. 뭐, 기저귀에 닿는 것, 뭐, 이런 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나 못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어, 일본의 섬유, 방적업체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어,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신기술을 통해서 먼저 선점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한 일본에서 개발 가능한 신에너지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근해 개발, 네.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쪽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경쟁이 점점 높아지는 소재 기업들, 아무래도 더큰 경쟁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